가지고 있는 막대기마다 공격력이 올라가요. 근데 얘는 12개까지 됨. 다른 애들 6개인데. 점자는 외계인. 아니? 이게 나오네. 벌써 32딜 된다. 헐. 머리 한번 깨져주고. 오우. 6웨이브, 7웨이브 작용단. 미쳐버린 막대기 빌런. 사경단 진짜 빨리 떴네. 이제 엘리트 잡고 마모스 드는 거지. 방어구. 아니 뭔데 왜 이렇게 잘 뜸? 왜 잘 뜨는데? 왜 잘 뜨는데? 무슨 덕치? 그동안 했던 개고생들은 뭐였을까? 이것이 나지?
R웨이브 수화 8. 다싸 그냥. 최대 체력 수 올리고 싶은데. 리무. 행운도 좀 찍어야겠다. 방어 밸류 딸리면은 골로 간다. 우와우. 행운. 막대기? 아니 잠깐만, 막대기 9개밖에 없었어? 막대기 왜 이렇게 안 나와? 이야, 500원 파밍. 이제 막대기 사야 되나? 히브웨이브 수갑은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우효. 12 막대기. 없니? 거리 데미지. 거리 데미지도 계속해서 챙겨줘야 될 듯. 역백. 와우. 날개를 먼저 살까?
날개랑 철판까지. 한대 맞고 뒤지는 거 아님 이거? 개 쫄리네. 아우 너무 세. 대군 더 올려야 돼. 는 엄살인가? 그래도 행운은 더 올려야지. 괴상한 음식 같은 거 먹고. 행운. 날개, 철판, 메달. 흑흑, 메달 너무 좋아. 엘리트. 여기 엘리트가 아닌가? 아, 아니네. 15 웨이브 엘리트. 원래 이쯤에도 엘리트 하나 있지 않나? 그때 다른가? 메달 공속. 철판 날개 토닉. 날개 살까 말까 하자. 아, 날개 좀 매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어력을 올리려면 이동 속도를 올려야 되고, 이동 속도를 올리려면 날개를 사야지. 윙드 포테이토. 회피 12. 통달. 통달 지금 진짜 좋네. 그래도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보스 엄청 빨리 잡겠다. 엘리트 잡을 때 얼마나 빨리 잡는지 봐야지.
뭐야? 재활용해봤자 별로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 수갑 차지 말자. 최초에 더 올려야 되는데. 확실히 날개가 많으니까 피하기 편하구만. 솔탄. 하하하씨. 에, 뭐야 이게. 바리케이드. 탈협토. 단성. 딜 계속 올리는 게 맞나? 뭐딜 높으면 엘리트 잡고 빨간템 먹고 하겠지. 마모스 줘. 이게 무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어떨 때는 진짜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이지게 안 나오던데. 피 많이 떨어졌다. 그 피는 일정 수준 좀 유지하고 싶네. 그 피도 딜 많이 줄여줘서. 내일에도 산성 나오면 또 사겠지. 최대 체력 너무 안정적이야. 딜을 떡락했다. 간다.
NG. 어미 유독 땡훔. 아죽조끼 지금 방어구 너무 높은데 이거 올라가자. 근데 따로 살 것도 없어. 외계 마법. 행운 기대값은 어느 정도일까? 회복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옴? 검사는 외계인 좀 먹었나? 공속 20. 외계인 두 마리밖에 안 먹었는데. 홍달 딱딱. 미안해요. 진짜 개 아프네. 야, 일로 와. 사망. 아니 이거를 맞이하고 딴짓하다가 초퍼 생훔이 높고 소모품에서 회복 딜좀 쓰레기네 이거. 이 세계에서도 반찬이 가지부침인 건에 대하여 가지부침이 싫어서 전생했더니 이 세계 반찬도 가지부침.